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먼저 말하고 방송 시작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52회차 박정수. 이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만평이님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술만평을 구독하지 않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냥 미술 언저리 전문 방송을 표명하는 미술 만평 구독자님이 드디어 4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숫자에 중독 걸린 것 같아요. 지금요, 툭하면 검색해가지고 몇명 늘었지 이런 거 보면요, 아참 이게 참 묘한 중독성 있어요. 마약 같아요. 마약하면 큰일 납니다. 구독 그래도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참 많고 핫한 미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다 아시잖아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저 역시 법이 정해준, 법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절세와 기타 등등의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미술시장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좀 특강에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세세한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의 한 축으로서 미술품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튼 오늘은요, 조금 현실적인 미술만평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그거죠. 미술 투자? 누가? 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 지금 뭐 인터넷 검색창에 미술 투자라는 검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뭐 미술 투자 열풍이니 돈이니 자산이니 절세를 한다는 등등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 그들의 리그가 아닐까요? 이름만 말만 무수한 건 아닐까요? 뭐 물론 긍정적 입장에서 수익이나 펀드, 자산 관리 이런 성공한 사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미술 투자요? 아무 그림이나 막 산다고 다 오를 것 같으면요, 무조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 투자도요, 기본적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작품과 작품 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과학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요. 리세일이 있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판매하는 갤러리스트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돈을 벌었는지, 작가 발굴은 했는지 뭐 등등등등. 돈 된 사람이 싶으면요, 뭐 미술뿐만 아니죠. 이것저것 난리죠. 요즘 최근에는 뭐저 2차 전지 뭐 주식 이런 거 몇번 올렸니 말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간혹 보다 보면요, 뉴스 언론을 보다 보면요, 전문가 흉내내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작전펴서 돈 벌고 한다는 얘기 뭐, 전에 듣기도 합니다. 나뭐 지금, 미술계에도 좀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몸내 걱정입니다. 근데요, 미술시장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논리가 해박하고, 자산 관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미술 시장에 와가지고는요, 미술 시장의 좀 애매모호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저도 물론 저기 요즘 내가 저기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포스팅을 했습니다만, 뭐 미술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돈 된다고 하니까요, 각종 감언 이설로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 남들이 보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비슷할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저도 미술품 자산 관리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가지고 자산 관리하고 있죠.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요, 미술자 누가 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미술 투자를 희망하는 부류와 상태와 여건과 조건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중소기업 회장님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곧 잘 사들입니다. 화가가 커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씀, 그 다음에 저희 후세대에 대한 지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 4년, 5년, 6년 지나고 나면요, 한계가 옵니다. 화가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림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요. 정말로 좀 지칩니다. 저희 갤러리 손님 중에서 컬렉터 중에 40대 초반 컬렉터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인데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나면요. 그 수익의 절반을 그림으로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미술품에 이렇게 좀 50호 이상 100호 작품을 삽니다. 100호 작품 넘는 거 사기도 하고요. 여기에 두는 것이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이익 승률이 높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려를 합니다. 정보를 인터넷 열어가지고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활동력과 활동 성향과 어느 화랑 활동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작품을 매입합니다. 뭐 이런 분들은 대대수가 소품이 아니라 100호, 뭐 말씀드린 대로 50호 이상 되는 작품을 매입하게 되죠. 뭐 최근에는 또 MZ세대들이 미술 투자에 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MZ세대들은요. 아, 좀 급해요.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히 단타를 노립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싶어 합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요. 뭐 네이버에 직거래라고 있죠. 뭐 거기에 내놓거나 아니면 당근마켓 뭐 이런 데다가 샀던 그림이 조금은 오르나 싶으면 바로 내놓죠. 이 즉시적 수익을 원합니다. 길지가 못해요. 여기 보면요. 2021년, 2022년에 활동해서 젊은 화가들 작품 신시장이 올라옵니다. 오늘 사서 10만원이 오르면 내일 팝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위 인기 있는 작가에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 인기죠. 장기적 관점보다도 뭐 작품의 대기 번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분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몇몇 화가님들 그러죠. 대기 번호만 요즘은 좀 시들합니다만 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기 번호 주고 뭐 구매 시 2년에서 5년 동안 팔지 마라 이런 계약서를 쓰기도 하면서 대기 번호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다고 안 파나요? 다 사고 팝니다. 여기 있으면 뭐예요?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대기번호가 실제 있었습니다. 100번 이후에 있는 분들은요. 뒷번호 있는 사람들이 앞번호 있는 사람 작품을 대기번호를 삽니다. 앞번호 있는 사람 약간의 가격을 높여서 사죠. 100번이라 그러면 2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앞번호 이렇게 예전 분이 한 20만 원 높여 팔아도 2년 후면은 그 가격이 너무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뭐 이런 경향이 MZ세대 뭐 이 투자자들입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일 뿐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미술이 좋아서 매입하거나 뭐 강매해서 사거나 사줘야 하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그림을 사면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오르면 좋죠. 이것도 뭐 이 아까 전 앞에 나왔던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미술 투자를 왜 할까요? 투자라는 말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이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하는 것 말하죠. 미술 구매가 취미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투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예요. 어떻게 미술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돈만 많으면 미술 투자가 될까요? 마구마구 산다고 다 오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 인사동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사동의 청담동 등지에서 갤러리를 한 20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분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 연세 드신 늙수를 하신 분이 좀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조금 큰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늘 현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덩치 큰 약간 좀 이 순박하게 생긴 분과 항상 함께 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보디가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순진무구한 이웃집 아저씨 같이 다니면서 정말 낡은 가방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거기에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가득 있었죠. 그림 살 때마다요. 아유 대단히 많이 깎아서 팝니다. 대관전을 하건 기획전을 하건 초대전을 하건 작가에게 직접 사건 하랑에 사건 현금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40% 쳅니다. 그렇게 좀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소품을 많이 사셨어요. 대작보다 소품을 많이 사셨는데 20% 내외의 것을 주로 사셨죠. 왜 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자식이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싼 거는 이제 저기 이 증여가 그 당시에는 증여세 없을 때입니다. 뭐 지금도 없습니다만 이 소품을 물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비싸지 않으니까 뭐 많은 양을 물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쭉 사놨다고 50만원짜리 사기도 하고 물려줘봤자 그건 상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증여적인 부분이라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뭐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그림 사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이분은요 구원하는 것보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사셨어요. 뭐 그냥 그러다가 한 2009년인가 10년인가 좀 지금은 좀 잊어먹었는데 그분의 자제분이라고 하면서 화첩을 그냥 포토폴리오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한 250점 이상의 작품 사진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한 번에 매입을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요, 좋은 작품은 이미 판매를 했고 좀 젊은 작가들 거 다양한 대단히 많았어요. 제가 판매했던 것도 서너 점 끼어 있던데 어쨌든 집단으로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뭐 좀 어려웠어요. 사실 이게 처분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 어르신은 돌아가신 것 같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냥 무작위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살 경우에는요 상속이 아니라 침대입니다. 저기 처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건 이미 팔리니까요. 빼서 팔리니까요. 글쎄요, 좀 그래서 이 구원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처음에는요 마음에 안 들어도 구원하기를 근데 그걸 잘 안 사더라고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네가 왜 라는 식이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돈만 많이 쓰고 교육비 많이 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혹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요, 그분 10년 훨씬 전부터 화랑 다 돌아다니시면서 소품을 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구매하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조건과 명분을 가지고 구매하십니다. 조건 첫 번째는요, 신문 기사에 등장했느냐 이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시립미술관의 초대전에 경험이 있느냐, 요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가 35세 이하일 것, 그리고 또 있죠, 네 번째가 남들이 사는 물건일 것, 이런 조건 한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조건을 가지고 사니까요. 거기에 그러면서 좀 밀도감 있고 잘 그려진 그림 소품을 사셨어요. 근데 이 여기 저한테 예전에 정수화랑을 내기 막 하기 오기 전에 정수화랑 할 때 그분이 오셨었는데 저한테는 한 점도 안 사셨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었나 봐요. 하기는 뭐 정수화랑 그 시절에는 첫 전시 젊은 작가 선발하고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없고 미술관에도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시면 매일 물어보세요. 미술 시장이 어떠냐, 동향이 어떠냐, 구매 어떠냐, 뭐 판매가 될 것 같은 작품 좋으냐,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늘 자랑했었어요. 좀 그래도 좀 혹시나 싶어가 해서 요즘은 좀 못 뵌 지 한 4-5년, 3-4년 된 것 같아요. 간혹 여기 이 다트나인 갤러리에도 오시고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못 봤어요. 투자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물론 투자였기 때문에 수익률 따져야 됩니다. 이익 따져야 됩니다. 수익률 어느 정도일까요? 이분은 작품 구매에 대한 데이터가 10년 가까이 쌓여있기 때문에 좋은 분석 대상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결과요? 데이터요? 비밀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오늘 얘기 이어가지고 미술 투자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